굿모닝 배드 가족 여러분, 12월의 둘째 날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오늘 프로젝트 IM 제7회가 방송됩니다. 특별히 소선지서 시리즈 나훔편이 전해지며 예고한 대로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에 발표될 UCC 페스티벌의 목장별 지정곡이 발표됩니다. 그 밖에 스페셜 만남도 있다고 하는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들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 하였더라. 이미 24장 본문 시작할 때 예상했던 대로 제사장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어떠할지를 참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그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드디어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죠. 백성들 역시 함께 왕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 또 목상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간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 여호사밧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뒤를 이어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그리고 그의 참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자 이 스가랴 제사장이 다시 일어나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이 일하는 바로 그 성전 뜰 안에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가 일하는 성스러운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성전뜰 안에서 처죽임을 당하는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인 것을 깨닫기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의 정체성으로 회복될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그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혐오하고 훼파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여호사밧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던 왕이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할 때 어떻게 그를 다른 것도 아닌 성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있었던 영적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 제사장 여호사밧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아들 스가랴를 쳐 죽였던 이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인간끼리도 이런 배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사람끼리의 배신이 그냥 인간의 의의를 저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 여호사밧을 그 은혜를 저버린 것은 결국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사밧을 저버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저버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이 신앙을 저버린 것은 그 가격을 치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적은 수의 아람 군대에 큰 군대 이 유다가 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유다가 적은 숫자를 몰고 오는 아람 군대를 당연히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바로 어처구니없이 이 전쟁에서 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실패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질 수 없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적은 수의 무리에 큰 무리가 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의 가격이 이렇게 톡톡히 치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저버린 이 요아스 왕은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와 또 때로는 신앙의 늪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저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승이, 오늘의 승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연코 그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은 무리에게 패하는 큰 군대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여호사밧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했던 요아스 왕이 그 승리 후에 또 직언을 해주고 신뢰했던 여호사밧 제사장이 사라진 후에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쳐 죽이는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존경하는 종들, 하나님 한 세대가 나아가고 저버리는 이런 우매한 일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을 저버린 결과가 적은 수의 아랑군대 저 적들에게 큰 무리, 우리 아군이 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톡톡히 그 가격을 치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쫓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가정과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또 놓고 씨름할 터인데,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